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백민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첨단 기술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명현상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분야인 단백질의 구조를 연구하는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단백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제 주변 친구들의 단백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백질,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라고요. 단백질은 육류나 생선, 콩 등에 많이 들어있는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죠. 하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생체 분자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는 2만여 가지의 서로 다른 단백질이 존재하죠. 헤모글로빈과 같이 산소 운반과 같은 체내에서 물질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또 존재하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는 효소와 같이 다른 분자를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세포 바깥의 자극을 세포 뇌로 전달하여 이에 따른 반응을 일으키는데도 수많은 신호 전달 단백질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 이와 맞서 싸우는 면역 반응에도 항체를 비롯한 다양한 단백질들이 관여하고 있고요. 즉,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생명 현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이 적게는 50개, 많게는 수천 개 사슬처럼 연결된 생체 고분자입니다. 이 20가지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단백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 즉 단백질의 서열은 우리의 유전 정보 안에 코딩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사이의 물리화학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단백질은 특정한 3차원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크리스티안 암신센이라는 분은 실험을 통해 구조가 망가진 단백질이 다시 초기에 접힌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보였고, 이를 통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는 단백질의 서열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단백질의 구조가 서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물리화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단백질은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안정한 구조를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열로부터 단백질의 구조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는 단백질의 구조를 알므로써 생명현상에 대해 좀더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에게 감염되는지, 바이러스의 감염 기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의 수용체 구조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둘이 결합했을 때 복합체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의 몸에 들어오게 되는지 감염의 첫 과정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생명 현상을 더잘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응용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을 달라붙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감염을 막는 단백질을 디자인할 수도 있고,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식하는 바이오 센서를 디자인하여 코로나 진단 키트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를 바탕으로 단백질 제조와 백신 또한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단백질의 구조를 알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른 분자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생명현상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응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단백질의 숫자에 비해서 그 구조를 알고 있는 단백질의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단백질의 수는 거의 3억 개 가까이 되는 데에 비해서 구조를 알고 있는 수는 16만 개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즉,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응용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의 수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죠. 이 갭을 좁히고자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은 보통 엑스레이 결정학을 활용하거나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활용합니다. 오늘 이두 방법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지만 두 방법 모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것을 보면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내는 것이 기초과학 연구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수 있으실 겁니다. 두 방법 모두 우리가 실험을 통해
단백질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긴 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라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단백질의 구조 하나를 결정하는데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걸리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갭을 채우기엔 너무나도 느립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실험적인 방법 대신 계산을 통해 좀더 효율적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방법들을 만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접근 방식 중에 하나는 바로 물리과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방식인데요. 단백질의 구조는 각 서열이 가질 수 있는 자유에너지 공간상에서 가장 안정한 구조이다라는 가정하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해 그 구조를 예측하려는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물리화학적인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긴 하지만 탐색해야 하는 구조 공간의 복잡성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기엔 어렵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구조가 가장 안정한 구조인지를 확인하려면 이 단백질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다른 구조들을 다 탐색해 보아야겠죠. 아미노산당 10개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단백질의 평균 길이인 아미노산 300개로 구성된 단백질이 가질 수 있는 구조의 수는 무려 10의 300승계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를 모두 탐색해 보려면 아무리 빠른 컴퓨터가 있다고 해도 우주의 나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자연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생물의 형태에서 시작하여 진화를 거쳐 오늘날에 수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 진화 데이터가 축적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는 단백질의 서열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서열은 바로 유전자 안에 코딩되어 있죠. 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고, 이에 따라 해당 단백질에도 변이가 생기고, 이 중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체만 살아남아 다음 세대에 해당 유전자를 물려주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자연 선택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예시로 서로 다른 종의 로돕신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람의 눈에도 존재하는 이 로돕신 단백질은 빛을 인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녹조류, 오징어, 칠면조, 소등 다양한 종에 존재하는 로돕신 단백질의 구조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전체적인 형태가 거의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기능은 그 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단백질의 구조가 잘 유지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특정 구조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원자 간의 상호작용이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변이가 상호작용을 해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면 단백질의 구조가 크게 변할 것이고 해당 단백질은 결국 그 기능을 잃어버려 진화 과정에서 도태되겠죠. 즉,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은 단백질에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이두 아미노산 사이에 항상 상호적인 변이가 일어나 그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구조적, 기능적으로 연관이 있는 두 아미노산 사이에 상호적인 변이가 나타나는 것을 코이볼루션, 공진화라고 부릅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타겟 단백질에 대해서 진화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백질들을 모아서 그 서열을 잘 정렬하고 여기에서 상호적인 변이가 일어나는 아미노산 쌍들을 찾아낸다면 이를 바탕으로 어느 아미노산들이 실제 3차 구조상에서 컨택을 이루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활용하여 단백질의 구조를 모델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서열 모음 안에 숨어 있는 구조와 관련된 이런 패턴들을 잘 찾아내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란 수많은 신경망 레이어를 통해 학습, 문제 해결, 패턴 인식 등과 같이 인간의 지능과 관련된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일이 바로 학습 데이터에 숨어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충분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만 있다면,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 안에 숨어 있는 패턴을 이해하여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예측해 낼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도 서열 모음이라는 주어진 데이터에 숨어 있는 코이볼루션 패턴을 학습하여 아미노산 사이의 컨택, 더 나아가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이고, 우리가 이미 10만 개가 넘는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학습 데이터로 잘 활용한다면 서열 모음 데이터에 숨어 있는 패턴을 학습하여 구조를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최근 10년 사이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잘 발전시켜 단백질 구조 예측에 아주 특화시킨 방법이 바로 작년에 각각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발표된 알파폴드와 로제타폴드 방법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알파폴드, 제가 개발한 로제타폴드 방법 모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여 단백질의 구조를 몇분 내로 아주 정확하게 예측해 줍니다. 여기 오른쪽에 실제 실험으로 결정한 구조와 인공지능 기반의 방법이 예측한 구조를 비교하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거의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는 실험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몇분내 단백질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로제타 폴드와 알파 폴드 방법을 단백질 복합체 구조 예측에 응용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공진화가 로제타 폴드와 같은 인공지능 방법 뒤에 있는 핵심 개념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공진화라는 것 자체가 기능 유지를 위해 구조를 유지하려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두 단백질이 결합하는 것이 이 단백질의 기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 이 서로 다른 두 단백질 사이에도 결합을 유지하기 위한 공진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공진화 패턴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바탕으로 두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 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두 단백질이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엔 그 복합체 구조도 손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로제타 폴드, 알파 폴드 방법을 활용해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인 효모 안에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예측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상호작용들을 찾아내고 이들의 결합구조 또한 예측해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런 수많은 결합구조들은 유전 정보의 전사, 번역, 고장난 DNA 수리와 같은 기능에서부터 시작해서 단백질이나 다른 물질의 수송 혹은 효소작용 등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정말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의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들이 가진 응용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오늘 한 예시로 제가 개발한 로제타 폴드 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암제 단백질을 디자인하는 내용을 간략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단백질 디자인 문제는 특정한 기능을 가지는, 즉,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의 서열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제타 폴드 방법을 통해 우리는 이미 주어진 서열이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손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가질 때까지 서열을 최적화시킴으로써 특정 구조를 가지는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로제타 폴드를 활용하여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티프를 가지는 새로운 단백질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활용하여 항암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을 디자인해보고자 하였습니다. MDM2라고도 불리는 이 단백질은 특정 암에 걸렸을 경우에 굉장히 그 암세포에서 많이 발현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MDM2라는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너무 많이 존재하게 되면 이 P53이라고 불리는 단백질과의 결합을 통해 이 P53의 원래 기능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이 P53 단백질은 세포에 이상이 생겼을 때그 세포가 사멸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P53 단백질이 억제됨으로써 이상이 생긴 암세포가 죽지 못하고 생존하여 증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 과발현된 MDM2와 P53 사이의 결합을 방해할 수만 있다면 이 P53이 재기능을 함으로써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들 수 있죠. 이를 위해 MDM2와 P53이 결합하는 부위를 모티프로 삼아 저희가 개발한 방법을 활용해 이 결합 부위를 가지는 항암제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단백질을 디자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을 잘 활용하면 정말 다양한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예시와 같이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병에 대해 좀더잘 이해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타겟 단백질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신약을 예측된 구조를 기반으로 개발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약을 좀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신약 개발을 예로 들어 단백질 구조 연구라는 기초과학이 가진 힘을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혁신이 기초과학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한 연구가 반도체 트랜지스터로 이어지면서 컴퓨터라는 인류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켰죠. 그리고 이 컴퓨터가 인간의 뇌와 학습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신경과학, 인지과학과 만나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기술은 생명현상의 기초를 이해하려는 생명과학과 만나 오늘 제가 소개드린 단백질 구조 예측 및 디자인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앞으로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을 좀더 풍요롭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혁신은 다양한 분야의 기초과학 연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처음 연구되던 시기에 과연 연구자들이 양자역학 연구가 인공지능을 통해 신약 개발에 활용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무궁무진한 응용 가능성이라는 기초과학이 가진 잠재력이 기초과학 연구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 올해를 세계 기초과학의 해로 선정한 만큼 한국에서도 다시 한번 기초과학 연구에 대해 되짚어보고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